잘생긴 남자 차인표 씨 모셨습니다. 차인표 씨 나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차인표가 이렇게 생겼구나. 누가 아니래요. 차인표 씨를 가까이서 보이는 게 처음이에요 사실은. 우리 집 애들도 딴 건 얘기 안 해요. 오늘 차인표 씨 만난다고 그랬더니 사인 꼭 받아다 달라고. 나중에 끝나고 두어 장. 예. 보니까 그럼직하네요. 정말 그, 예. 아주 듬직하고. 군제대에서 이제 드라마도 하시고. 예. 예. 얼마나 됐죠? 아, 제대한 지 이제 10개월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예. 아직도 좀 군인 정신이 좀 이렇게. 예비군 훈련 갔다 왔어요? 예. 그렇지 않아도 그저께 어저께 오늘 사흘 동안 동원 훈련. 아, 그랬습니까? 차인표도 예비군 훈련 가는구나. 아이, 훈련이 그 훈련장 분위기가 좀 그럴 텐데 전부 줄 서서 사인해 달라고 그러고. 예, 뭐 사인도 이제 몇 분한테 해드렸는데요. 예. 아무래도 현역 군인 시절에 나라를 지켰다면 네. 예비군들은 이제 동네를 또 지켜야 되니까 아주 열심히 교육받고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요. 남들이 이렇게 주의 깊게 관심 깊게 눈길을 주는 만큼 이쪽에서는 열심히 해야 할 의무가 있을런지 모르죠. 동네도 지키고. 자, 예비군 훈련 받고 돌아온 차인표가 오늘 누굴 찾아 오셨습니까? 제가 이제 그 탤런트 된 다음에 예. 카메라에 여러 번 서봤는데요. 카메라 앞에. 예. 오늘처럼 떨리고 이렇게 말을 못 하겠는 적이 없었어요. 예. 이러면 대개 첫사랑인데. 예. 예, 첫사랑은 저희 그 제가 결혼을 한 관계로 예. 안 찾았고요. 눈치 보면서 하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예. 예, 그 남자예요 예. 오늘 찾을 사람은.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미국에서 하던 시절에 예. 어떻게 보면 친구처럼, 어떻게 보면 형님처럼, 어떻게 네. 보면 아버지처럼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주고 네. 힘든 시절 저의 모든 그 힘든 거를 많이 도와주던 네. 그런 친한 친구를 찾으러 나왔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그럼 미국? 예? 미국 사람? 아, 국적은 터키 사람이에요. 터키요? 터키 사람인데 네. 미국에서 그 당시에 유학을 하고 있던 네. 터키인이죠. 이름은요? 이름이 좀 깁니다. 예. 네. 터키 이름이 제브댓 메헤멧 우그르고요. 좀 우글우글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미국 이름은 네. 제프 메헤멧이라고, 아, 제프 우그르라고. 예. 자, 그러면은 모이가 어떻게 우그러졌다고요? 그냥 쉬운 걸로. 예, 제프, 미스터 제프. 예. 자, 제프 그러면은 차인표 씨가 예. 그 참 외로운 그 외국 유학 시절에 그렇게 의지가 됐다던 우그르 씨, 미스터 제프를 찾아서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 아, 7,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여성들을 가슴 두근거리게 하는 잘생긴 남자 탤런트 차인표. 그러나 그에게도 남모르는 시련이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조국을 떠나 머나먼 타향 미국으로 이민길에 오른 청년 차인표. 그에게 꿈의 나라 미국은 낯설기만 했다. 임표야, 말도 안 통하는 이 낯선 나라에서 우리 잘 살 수 있을까? 어머니하고 같이 갔었어요. 걱정 마세요, 예, 어머니. 네. 그 어머니랑 제 동생이랑 셋이 가는 겁니다. 그래, 그래야지. 그래, 여기서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아니, 해야만 해. 미국 칼리지에서 다시 학업을 시작한 나는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다. 말도 통하지 않은 나라에서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한 시간에 이익을 75센트짜리 육체 노동뿐이었다. 여기 미국에서 처음 시작한 아르바이트가요? 아, 그렇습니까? 네, 페인트 칠하는 거였어요. 네. 어, 아줌마, 나 나쁜 사람 아니에요? 이게 뭐야? What are you doing? You're supposed to be painting here, not here. I'm sorry. Sorry. 그 당시에 이제 미국 간 지가 얼마 안 돼갖고 네. 영어를 사실 잘 못 알아들으니까요. 많이 혼났죠, 일하면서. 이때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말하고 친절하게 이해를 가르쳐준 친구 제프. Like this. Okay? Thank you. 비슷한 사정으로 말하자면 유학을 와 있었겠네요, 그렇죠? 예, 저 친구도 유학을 와 있었지만 저 친구는
예, 미국에 온 지가 오래돼 갖고 영어도 잘하고. I love Koreans. Koreans, Taekwondo. Yep. Yep. Do you know Taekwondo? Yeah, yeah. Yep. Oh, wow. 여기서 우리나라를 아는 사람을 만났다니 난 너무나 반가웠다. 그러게 말이야, 여자 화장실에서. My name is Jeff Ugur. Ugur? No, Ugur, Ugur, Ugur. Yeah, yeah. 근데 저 친구는 저랑 정말 비슷하게 생겼네요. 전 처음엔 전 줄 알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임표, 임표. 터키에선 유학생 제이크. 그는 머나먼 이웃 땅에서 만난 나의 첫 친구. 미국 생활 중 가장 힘든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 한국에서 배운 영어가 이건 미국에선 통하지 않는 일이 많았다. Good afternoon, sir. Have a seat. Yeah. Here you go. Have a seat. Get this around. Excuse me? Yeah. Okay. How would you like your hair done today? Pama. Excuse me? Hair pama. Could you come over here for a minute, dear? I'm having trouble understanding him. Oh, 你好吗? Shala, shala. No, I'm Korean. Oh, I'm sorry. Okay, what would you like done to your hair? Pama. Pama? 예, 머리 꼬불꼬불 찌글찌글. 예. 인표, hi. What's up, man? Google. Hey, what's wrong? Oh, Pama. Pama? Pama? You hear a Sam Sam? I hear. Oh, oh, you want a perm? Perm? Perm. Oh, okay. Okay. Perm, please. No problem. 친절한 제어에 이제 미국에서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기본적인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언어가 안 되니까요. 네. 미용실. 제프, 이제 우린 너랑 나랑 쌍둥이네. 그러던 어느 날, 운전면허가 없던 나는 엄마를 공항까지 모셔갈 길이 없어 고민에 빠졌는데. Hey, 임표, 임표 차. What's wrong? What's your problem? Nothing. What do you mean nothing? Man, if something's bothering you. 저희 집에서 공항까지 한 2시간 정도가 소요가 됐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운전면허가 없어서 어머님이 한국에 가시는데 공항에 못 모셔다 드린 것도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굉장히 큰 고민거리였어요. Okay. Yeah, your mother's at the airport. You need a ride. That's no problem, man. I'll get you on the ride. Yeah. Oh, thank you, Zen. Yeah, hey, don't thank me, man. We're friends, right? All right. Okay. Oh, wait, wait. Do you want to go to a dance party? Yeah, yeah, party. Dance party. Yeah. All right, okay, good. 국제 학생의 창립 기념 댄스 파티라는 말에 설레는 마음으로 달려간 나. 양복 다 차려입고, 그래서 댄스 파티라고 해서 이제 영화에서 보던 댄스 파티를 상상을 하고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근데 내가 잘못 찾아왔나? 이게 댄스 파티예요? 네, 이제 국제 학생의 학생들이 다 모여서 다들 결국은 다들 외로운 사람들이니까요. Hey guys, this is 임표, 임표 차. 제, this is a dance party? Yeah. Oh yeah. Hey. Wow, you're looking sharp, man. Yeah, it's a dance party. My friend, say hi. Hey. Hi, handsome. Would you like to dance? 이쁘게 생겼다. Okay, let's have an International Students Association meeting, okay? Okay, we have to elect a new president. Let's see, and the new president is Jeff Ugur. Hey, that's me! Okay, all right. We also need a new vice president, and the new vice president is... 임표! 임표 차! 부회장이 된 통반장 다행이네요. 국제학생의 임원을 선출한다고 선거를 했는데 몇 명 참가를 안 했어요. 한 서너 명 왔고. 부회장이 됐지만 그 중에서 부회장, 부회장 나로 제 친구 리더게나 출세했다. 활달에서 매일 즐거운 일을 만들고 다니는 제프가 있어 나 역시 행복한 날들을 보냈고 다른 친구들과도 말문을 틀 수 있었다.
널 위한 나의 마음이며 이름이 너의 친구제. 분들은 잘 상상이 안 가실지 모르겠는데 네. 저 당시에는 저 친구 만나는 거 이외에는 정말 없었어요. 항상 학교 다니고 부탁드렸다. 또 직장 가서 일하고 계속 그 생활만 반복을 했었어요. 우리나라 음식이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 차는 없지만 많이 먹어요. 예, 잘 먹겠습니다. 영어 가르쳐주는 대신 이제 우리말 가르쳐주고 네, 몇 마디 가르쳐줬죠. 아, 젓가락 이렇게 집어서 아이고. 아이고 매워. 어디서 불이 났어? 저 친구의 가장 매력 중에 하나가요. 네. 그 남의 문화 그 조그만 것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뭘 하나 가르쳐 주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을 해주고 그랬었어요. 아, 불고기? 나 핫해. 맛도 없으면서 맨날 맛있다 그러고 저희 어머니가 이 조그만 커피병에다가 김치를 싸주셨거든요. 그거를 신주단지 모시듯이 이렇게 지어로 가져와서 그렇지, 임표. 맞아. 임표가 형제면 나는 마미? Call you mommy? Yes. Mommy, I love you. Jeff, in Korea, 사랑해요. 어, 사랑해요. Love you. Me too. 이제 우린 한 가족이야. 세상에서 하나뿐인 언제나 힘이 되는 가족. 말 한마디 통하지 않고 아는 사람조차 없던 낯선 미국 땅. 그저 막막하기만 했던 한국 생활이었는데 마치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와 함께해주고 미국 생활의 즐거움을 준 너, 제. 난 너에게서 미국을 배웠고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도 알게 됐다. 그러나 미국 생활이 계속될수록 난 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떨칠 수가 없었다. 제, yeah. Why did you come to America? Man, I'm gonna make money. Many, many much. Okay, man, you'll see. I'm gonna have many, many gold card. Many gold card. 항상 저 말 하고 그랬어요. 근데 둘이 합쳐서 지갑 다 펴봐도 한 5천 원도 없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불, 2불씩 갖고 다니는. I think I'm going to Korea. What? Really? Do you have to go? I'm going to start in Seoul and director. 어, 저 때부터 연기 계획은 가지고 계셨네요. 어,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고요. Jack, hope you success. Let's see again someday. Okay, man. Promise. 내가 you and me, good friendly, well. 꼭 다시 만나자는 말을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다. 그 후 한국에 온 난 조금씩 꿈을 이뤄가고 있지만 제프라는 소식이 끊기고 말았다. 제프, 다시 만나자는 약속 너 아직도 기억하고 있니? 이곳 한국에서 너의 형제 인표가 널 애타게 찾고 있다. 태평양을 건너서라도 꼭 와주는 거지. 보고 싶다, 제프. 그로부터 한 10년가량 이제 그 우정 어린 사이가 이제 이렇게 조금 이제 소원해진. 근데 예. 둘이 외국 사람들끼리인데 어느 정도는 뭐 취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도 좀 배짱이 많은 데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친했을 거 아니에요. 운동을 제프도 좋아했습니까? 예, 제프 그 친구는 미국에 오기 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 뭐 태권도는 아니지만 네. 가라데를 배웠었대요. 일본 가라데. 예. 그래서 가라데 유럽 챔피언까지 지내고 굉장히 그 가라데를 잘하는 친구였어요. 네. 미국에서도 아르바이트를 이 미국 학생들 가라데 가르치는 걸 하고 미국에서 역시 또 챔피언 대회 나와서 네. 1등을 했습니다. 역시 그런 가락이 서로 비슷하니까. 예. 예. 게다가 보니까 예. 뭐 이렇게 친구들 끌어모으고 하는 기술도 말하자면 뭐 좀 발달하고 앞질러서 좀 일을 예. 저지르는 스타일이라고나 할까요? 예, 저랑은 성격이 정반대였죠. 예. 저는 좀 뒤에 물러나 있고 예. 수줍음 많이 타고 그런 성격이었고 예. 그 친구는 뭐 영어가 되든 안 되든 하여튼 일단 일을 저질러 놓고 보는 예. 예. 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다섯 명 모여 있고 그래도 뭐 부회장까지 하셨네요, 차인표 씨. 예. 나중에 취직하는데 이력서에 많이 도움됐습니다. 그게 다섯 명 중에 부회장인데요. 예. 뭐 사정을 잘 모르니까 예. 그리고 거기서 뭐 취직해서 뭐 다른 저랑은 1990년도에 헤어진 것 같아요. 예. 제 기억에 1987년에 처음 만나서. 네. 그리고 저는 뉴욕에서 직장 생활을 한 1년 정도 하다가 네. 한국에 와서 이제 탈출했습니다. 예. 그럼 이제 미국 같이 건너가신 가족이 이제 어머님. 예. 어머님께서는 뭐 저 자제분 도와주시려고 어머니. 어머님도 공부를 하셨어요. 무슨 공부요? 어머님은 신학 공부를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제 동생은 고등학생이었고요. 고등학교고. 예. 차인표 씨는? 저는 이제 처음에 가서는 전문대학을 다녔어요. 예. 거기서 제프를 만났고 제프는 트렌턴 스테이트 칼리지라고 지금 뉴저지 대라고 이름이 바뀌었을 겁니다. 예. 글로 전학을 갔고 네. 저는 제프보다 공부를 조금 더 잘해서 뉴저지 주립대학교로 전학을 갔고 전학 가서도 서로 계속 만났는데 네. 이제 직장이 갈라지면서 네. 헤어지게 됐죠. 그렇군요. 그 대학생활 그 나름대로 뭐 캠퍼스 안에서의 추억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같은 캠퍼스 안에서 이렇게 움직인 게 제프하고 움직인 거는 몇 년에 그 3년 중에? 약 1년 정도고요. 아, 1년가량. 근데 뭐 서로 다른 학교 다니면서는 더 자주 만났어요. 학교 예. 끝나면 매일 만나고 뭐 예. 못 만날 땐 전화하고 또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다른 지방으로 갈 때는 네. 저희 어머님이 혼자 계시니까 굉장히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국 같으면 부탁할 친구들이 많지만 네. 거기는 친구들이 없으니까 제프한테 부탁을 하고 갔다 와 보면은 네. 제프가 저희 어머님 모시고 가서 영화도 보고 또 식사도 사드리고 뭐 세상에 그건 한국 친구라도 예. 도저히 하기 힘든 일인데 친구 어머님을 모시고 가서 예. 한다는 건 네. 집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꼭 와서 같이 도와주고 미국 애랑 제가 학교에서 싸움을 할 때는 꼭 와서 제 편을 들어주고 네. 항상 이 저희 형처럼 예. 예. 오늘 네. 이렇게 우그루 씨를 찾는다니까 어머니도 참 좋아하셨겠어요. 예, 저희 어머님도 정말로 예. 아들처럼 생각했던 친구고 그런데 찾으셨죠? 예. 근데 아니, 그 저희 뭐 저는 제가 아는 거는 그 친구 그 주소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 그 친구 이름이랑 나이랑 출신 학교밖에 모르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둘이 그때 얘기했던 게 저는 한국에 가면 군대를 가야 되고 터키 역시 모든 남자들이 다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친구도 미국에 있는 건지 아니면 터키 가서 군대를 갔으면 터키는 왜 커드족들이랑 전쟁을 하잖아요. 네. 지금까지도. 네.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전쟁에 휩쓸려서?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터키에서 생활을 할 수도 있고. 근데 단서가 너무 조금밖에 없고요. 이름, 나이, 학교밖에 없고 더군다나 미국이에요. 이거. 아니요, 무슨 수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튼 그 찾고자 하는 분이 있는 곳이라면 뭐 지구 끝까지도 찾아다녔었으니까요. 예. 오늘도 분명히 외국분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자, 하여간 우리 저 제작팀을 쫓아서 일단 제프가 있는 곳을 찾아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국, 지켜봐 주십시오. 미국 가죠, 뭐. 예. 그래요. TV는 사랑을 싣고 사상 최초의 외국인 추적. 차인표와 형제 같은 우정을 나눈 친구 제프 우그루를 찾아라. 뉴저지 대학을 졸업한 터키인 체브댓 메멧 우글, 미국 이름 제프 우글. 이 짧은 단서를 가지고 낯선 미국 땅에서 과연 그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TV는 사랑을 싣고 추적팀 사전에 불가능이 란 없다. 추적팀 태평양을 건너 뉴욕으로. 기억나요? 저것들 다. 자, 드디어 제가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곳이 바로 뉴저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곳이 바로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아주 멋있게 서 있는 자유의 여신상. 아유, 야, 우리 장명 씨 출세했네. 저 어쨌든 지금부터 차인표 씨가 함께 보고 싶어하시는 제브댓 메멧 우그루를 찾아서 뉴저지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자, 바로 이분들이 뉴욕에 계신 분들인데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가 될까요? 아무도 안 쳐다보는군요. 안녕하세요.
4명 선원들은 그냥 저쪽 유저지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꿋꿋합니다. 헬로 안 와도 좋습니다. 끝까지 재무제 매매 우그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유저지로 출발! 생각이 욕보셨네. 네,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덕분에 미국 구경 잘하네. 유저지 유니버시티, 유저지 유니버시티. 어떻게 세상하냐.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딱 상황이 그랬어요. 뭐라고 하는데 시간도 짚었고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 맑은 정신으로 뉴저지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잠을 자야 됩니다. 잠자고서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차인표 씨, 이곳이 바로 이제 합족분이에요. 이곳이 이곳으로 들어가서 이제 차인표 씨 그게 보고 싶어하시는 우그루 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Excuse me. 저기 코리아 브로드캐스팅. Yes. 코리아 브로드캐스팅. 프로그램 네임 TV Bring Love. Okay. Okay. Yes. Okay. 사람 찾으려고 하는데. 우그루. That's his name. Name. Jebjeb Mehmet Uguru. Name. 사람 이름이. Right. Okay. Okay. 이렇게 조금씩 잘하네. 잠시만. You want us to tell you where he is? 뭐라는 거야? 이거 이거 다 알아들었네요 저분이. 그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오케이. 자. 잠깐만. 이거 영어 공부를 좀 할 건데. 10년 전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진짜요? 예. 빨리 안 나와요. 야, 데뷔때 메멧 우그루. 여기 조를 뭐라고 했죠? He was alum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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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We can't tell you where he is. We're not able to do that because of our federal laws. Slow. 연방 법 때문에 어디인지 말해줄 수가 없다고. We can't tell you. So, the only way we can tell you is if someone who knows him, or actually he has to tell us. It's okay to tell. 이거 우리랑은 또 다르네요. 가르쳐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지금 본인이 와서 직접 봐야 된다 이 말인데, 차인표 씨 시간이 이거 오시고 거의 큰일 났네 이거. 좀 도와줄 수 없습니까? 이거 없죠? 이거 도와줘야 되는데. Help you. Help me. Help me. Help me. I help you. Okay. I wish I could help you. I can't do it. 안 된다. Because our government says no. 저쪽에서는 엄격하군요. 사생활 권해보다는 아주 뭐. He would have to write his name and say okay for us to be able to tell you. 도와준다는 건가? 도와준다는 거? Okay. It's not okay. Okay. No, it's not okay. 당사자한테 먼저 허락을 받고. 예. 아,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이거 그냥. 어떡하냐, 이거. 안 된다는 거네, 이거. 아, 생명부지의 미국 땅에서 이렇게 끝나고야 마는가. 전무한 지적팀에게도 구원의 손길이 찾아왔다. 인정성명, 빈 물보다 진하고 동포마음은 동포가 알아주는 법. TV는 사랑을 지지고 지적팀은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동포를 찾아가 도움을 청한 결과 뉴욕 한인에 있는 한인 봉사단체에 협조를 받을 수 있었다. 그래도 피치가 좋네요. 아, 그럼요. Excuse me. Hello? Hello. 저기 가만있어. 사람을 찾는다를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되나? 가만있어. 한국말 괜찮아요?
있어요? 잘하네요. 와, 세상에. 와, 울고 싶도록 반갑지. 감동했어요. 한국말 할 줄 안다 이거죠? 이야, 세상에 너무너무 좋아요. 어. 야, 몸도 너무 갸냘프시고 자유로우시네. 어머, 어쩜 이렇게 몸도 갸냘프시라. 아우, 요새. 어. 그럼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저기 한국에 차인표 씨라는 분이 있거든요. 차인표 씨가 사람을 찾고 있는데. 다시 말씀해 주세요. 어, 차인표 씨가 사람을 찾고 있는데요. 그 사람 이름이 터키 사람인데, 제품. 이해 못하겠어요. 말이, 너무 빨리 말하니까. 그럼 이거 나무 또 참. 잘, 한국말 잘은 못해요? 어, 조금 배웠어요. 조금 배웠어요? 빨리. 어. 그, 저기 한국말 할 줄 알아요? 여기, 한국말 할 줄 아는 사람? 어. 없어요? 예. 미스터 황이 있어요. 미스터 황? 예, 예. 미스터, 그분 좀 불러주실래요? 예, 예. 예, 불러주세요. 이쪽으로 나와, 좀 불러주세요. 예. 아. 안녕하세요. 네, 저기, 저, 이창명이라고 합니다. 김인호 씨 아십니까? 예, 예. 저 다름이 아니라, 저 이쪽으로 좀 자리 좀 주실래요? 예. 예. 다름이 아니라 사람을 좀 찾으려고 하는데요. 예, 어떤 분을 찾으세요? 저희가 그 탤런트 차인표 씨 있잖아요. 예, 차인표 씨의 그 친구를 찾아요. 아, 예. 뉴욕에서 만났던 친구거든요. 예. 제, 우그루라는 친구예요. 우그루. 예. 우그루라는 친구인데, 이 사람의 그 학교, 그 뉴저지, 그 뉴저지 대를 갔다 예. 왔는데, 그리고 터키 사람이에요. 터키 사람이요? 예. 예. 터키 사람. 그리고 뭐, 더 이상 뭐, 안 모르겠어요. 그분이 터키에서 언제 오셨는지 혹시 아세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저희가요, 저희 한인을 위한 봉사단체인데요. 터키 봉사단체도 있습니다. 아. 제가 그쪽으로. 터키 봉사단체가 있어요? 예, 저희와 비슷한 일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 사람 이름이 너무 나올까요? 글쎄요, 저희 같은 경우에 한인록이 있어가지고요. 한국 사람 이름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름 다 개개인요? 예. 터키 사람들도 아마 비슷한 걸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아. 그쪽으로 한번 연락을 드릴게요. 터키 연합? 터키 연합? 터키 연합입니다. 터키 연합? 예. 아, 그럼 이쪽 뉴욕에 있는?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제가 찾아가면 되겠네요. 아, 그렇죠. 제가. 그 장소는 아세요? 예, 그럼요. 장소 아세요? 예, 예. 그럼 장소 좀. 예. 아, 좀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차인표 씨. 터키 연합으로 터키 가면은 혹시나 그, 우그루 이분에 대해서 알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쪽으로 한번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Hello. Hello. Excuse me. Hi. Welcome. My name is Narmin Ren. My name is 창명리 코리아. 창명리 from Korea. Okay, okay. Korea. Welcome, sir. How can I help you? 저기 코리아 그 고생하셨네요, 창명 씨. 차인표. Okay. 차인표. 네. 코리아 베스트 탤런트. I don't speak Korean. 차인표. 알 수가 있네. 차인표 그 프렌드. 아하. 제브젯. 메헤멧. 우그루. 제브젯. 메헤멧. 우. 예. 우그루. 우그루. 어드레스. 주소 좀 그 좀. You need 제브젯 메헤멧 우's address. 우스. Yeah. 우그루. 이제 알아들어. 쌤? 아니 저 사람은 알아들었는데 이창용 씨는 아직도 못 알아들어. 쌤, 오케이 오케이. 네. 그 어드레스. 어드레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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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me see if I have it in my database. 코리. If I do, I'll give it to you. 예, 예. Yeah, right? 예. 찾아보고 있으면 다시 연락해. 자 이제. I have Jedet. 또 이렇게 조회를 할 거예요. Jedet. Words. Let me see the next one. 이름이 참 길어. Metin Ur. Then I have Metin Ur, but it must be Cevdet Ur. Cevdet Ur. Cevdet Mehmet Ur. Cevdet Mehmet Ur. Okay, you need his address? 어드레스, 어드레스, 주소. Okay. 주소 나왔나 봐요. 나왔나. 채널에서 주소 나왔어요? Okay, okay. 이 펜, 펜, 페이퍼 찍지. Okay, okay. 제브젯, 메헤멧, 울. 우그루, 노, 울. 울. 원, 투, 쓰리. 찾았나봐요, 주소. 네, 맞는 예, 이름. 맞아요, 이름. 네. 어드레스. And the address is Tigera Drive. Tigera Drive. 이게 주소인가봐요. 이제 뭐 동네 뭐 이름인가봐요, 이게. Tigera Drive.
Yeah. And that's Park West, LA. LA에 살고 있나요? Yes. You don't know LA? LA에 자동차로 3박 4일, 비행기로 6시간, 동부에서 서부로 광활한 미대륙을 가로지르는 힘겨운 추적에 또 추적. 시작팀은 벅찬 기대를 안고 LA JFK 거주지를 향해 달려갔다. 뉴욕에서 LA까지 비행기로 한 6시간 걸리죠. 그럼요. LA 바로 이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LA에서 그 유명한 헐리우드 거리입니다. 유명 연예인의 이름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럼요. 여기 보십시오. 어? 유명 연예인 이름 여기에 하여간 유명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차인표 씨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차인표 씨 이쪽으로 하면은 그만 쓰봐라. 제가 그러니까 스티브 맥퀸이 더 아니! 차인표 씨 이름을 하고 이창용! 헐리우드 거리에 이름이 야 대단하네. 가면서 어쨌든 이곳 헐리우드 거리에서 바로 그 차인표 씨가 보고 싶어 하시는 곳 우그루 씨의 그 주소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라티에라 드라이브. 당연히 이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네. 라티에라 드라이브. 누나? 내 말을 못 알아듣는구나. 라티에라 드라이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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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제가 이곳 라티제라 이곳 아파트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아유 그래도 찾았네요. 예. 우그루를 만나서 가십니다. 이제 못 들어가죠. 안에서만 나올 수가 있고요. 예. 보안 때문에. 예. 아파트 문 잠갔나? 알 턱이 있나 이창용 씨가? 제 카드로 다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벌써 어떻게 된 거지? 아까 저 나올 때는 되는 거 같은데. 이게 안에서만 넣을 수 있는 건가 보네. 아 이게 컴퓨터. 되게... 어? 아, 하이. 바이바이. 됐어. 가서 들어가세요. 나 지금 어떻게 나오려고. 계세요? 아, 뭐? 아, excuse me. 제프텐 메멧 구그루. 제프텐 메멧 구그루. 무정하게 되라. 아유. 그냥 난 시원하게. 아, 진짜. 어떻게 가서 그거 되나? excuse me. Yes? 이, 우그루 하우스? Yes. 텐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우그루 하우스 우그루 쌤쌤 우그루 부인인가요? You 우그루 시스터? No. Sisters? No, I'm just a friend from work. Friend? Friend from work. Friend 우그루 you friend? Yes, yes. Korea Broadcasting System KBS. Really? You. 통하네요 그래도 다. 저런 접시 같은 것들 저한테 선물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요? 덕해서 가져왔어. Yeah, I work with him. I'm a friend of his from work. 같은 직장 동료라 그러는데 직장 동료가 왜 집에 와서 글쎄 말이지. 여자친구가 또 바뀌었나 본데. The one and only. Yes. Why? 코리아 탑 탤런트. Yeah. 차인표. Who's that?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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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think I know him. 차인표. 차인표. 어디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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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보여? Yeah? 안 보여? 누구 봐? 내 말 알아듣죠? 어? No. 아무도 알아?
sorry. 모른대. 차인. 우그르. 너? No, he's not here. He's not. He's out. He's not here. Home. No. Home. No. No. He's not here. 우그르. No. 우그르. 어디 있어? No. He's gone. He went to work. He's at work. 아. He went to work. 직장에 갔다고. 어디로 가야 돼? That's right. I watched the house. He went to work. 그 어디로 가야 되냐고. 그 저기. 자. Sure. Shut up. Sheraton? Hotel. 셰라톤 호텔? Yes, yes. 원래 그 하얏트 호텔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다른 호텔로 복귀했나봐요. 셰라톤 호텔? Yes. 웨이터? No, it's a manager. 매니저? 매니저. 매니저? Yes. 가수 매니저? 탤런트 매니저? Very talented manager. 매니저? Yes. 오, for the 매니저. For the restaurant. 저 코리아 탤런트 차인표 핸섬 맨. Handsome man, handsome man. 탤런트 차인표 handsome man, 코미디언 handsome man. 기분 나빠? 기분 나빠 보이는데. 우그르 handsome man? Very handsome. 여기 차인표. Extremely handsome. Yum. Yum. Oh yeah. Okay. 굉장히 좀 품순간. 오케이 됐고 뭐? 우그르 벌리면 고? 야 이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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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예예오이 우르스 야 이게 뭐 우그르 우르 우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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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샵에서 저도 갔었어요. 아 맞아요. 응원하고. 아 그렇습니까? 예 우그르 여기 있답니다. 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태권도? 아, no, 카라테. 잘 알고 있네, 저 친구는. 아우, 야!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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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가씨는 그 술 한잔 한 아이! 아이! 차이보씨, 어쨌든 확실하네요. 내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맞네요, 확실해. 자, 어쨌든 우그르가 일하는 그거 호텔로 제가 바로 가려고 해서 찾아보러 왔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호텔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네요. 자, 바로 이곳이 세레톤 호텔입니다.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재밌는 매매 우그르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미안해, 넘어지네. 그 영주권이 없어서요. 예. 제브댓은 그 터키로 쫓겨갈 형편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영주권을 어떻게 얻을까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코리아 브로드캐스팅. 제브댓 메멧 우그르. 차인표. 차인표. 이거. 민준이 씨. 김영곤이잖아. Yes, Mr. Uber, he's at the cigar lounge. What? He said the cigar lounge is on the other side of the. Slow. Cigar lounge. Mr. Uber. Cigar lounge. 시가 what? 시가 걸려. 담배. 담배. 야 이게 한국이나 여기나 똑같네. 담배 숨어서 피는 거는. 시가 라운지? 시가 라운지? Yes, cigar lounge. 어디로 갔지? It's on the other side of the. 그 친구 담배를 안 폈었는데. 기빵망이? Yes. 기빵망이? 기빵망이? No, keep on walking. 아, keep on what? 어땠어? 다시. 다시. 차인표, I love you. 2. 한국에서 웃기시는 분은 미국 가도 웃기네요. 굉장히 훌륭한 I love you. Good.
Is it? Okay. Hi. 야, 그래도 물어물어서 찾아가네요. 아, 예, 대단해요. 어? 우그루? Yes, sir. How may I help you? Do you know Korea talent 차인표? Yeah, he's my best friend. 차인표? 야, 잘했어, 잘했어. 우그루 미스터. 찾았네요. 글쎄요. 찾았네요. 찾았어요, 차인표 씨. 그게 이창경 씨가 이제 얼마 전에 장가 갔잖아요. 예. 근데 걱정을 하더라고요. 예. 미국을 출장을 가야 되는데 영어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여러 군데를 찾아가야 된다는 게 너무 머리가 아프다고 큰 고민을 했어요. 그래도 참... 그 숙제가 뭔가 그랬더니 예. 차인표 씨 친구 찾는 숙제였네요. 그러게요. 그 몇 마디 가지고 사람을 찾았어요. 내긴 냈어요. 예. 고맙네요. 예.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굉장히 떨리는데요. 예. 근데 찾긴 찾았는데 예. 과연 그분을 모시고 한국까지 들어올 수 있었는지가 왔을 거예요. 그게 걱정이에요. 어. 어. 자신 있으세요? 네, 저는 친하기 때문에 찾았다면 왔습니다. 직장이 있는데 때문에. 뭐 휴가 봐서 바로 어. 왔겠어요. 그래도 와요? 저 같아도 가겠어요. 예. 이야, 아주 대단한 우정이네요. 예. 예. 자 그러면 뭐 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으시니까 저희들도 분명히 왔을 거라고 믿고 직접 한번 만나러 가시죠. 예. LA에서 아... 여기까지 몇 시간 걸리죠? 12시간, 12시간. 12시간을 단걸음에 왔을 거다 이 얘기예요. 지금 차인표 씨는 내가 찾는다면 올 거다. 예, 예. 우그루는 올 거다. 이창명 씨가 같이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 안 되는 영어 가지고. 예. 자, 만약에 오셨으면 지금부터 이제 두 분만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 시청자 여러분들이 두 분이 할 수,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이사이에 우리 말을 좀 넣어가면서 예. 힘들면 통역하실 만한 분을 또 저희가 한 분 모시겠습니다. 모셔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미스터 우그루 오셨으면 저, 이쪽인데 아우 예. 정말 미국 서역까지 날아오셨을까요? 아, 왔을까요? 자, 디브는 사랑을 싣고 사상 최초로 외국인 출연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여러분 나오시면 부디 한국의 따뜻한 인심을 마음껏 발휘한다는 점 오케이? 큰 박수를 예. 아유. 오케이 돼요? 예, 됐어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제프. 제프 댓. 한 번 더. 제프 댓. 사랑해. 고백 부탁해 선물로. did you know that I became a talent? Oh yeah, I yeah, heard you're a big movie mother, star right? now. Mr. movie star. No, I expected yeah. you to be somebody very important. You're working for Sheraton Walker now. Yeah. Sheraton Hotel? Yeah. In LA? Yeah. You married? No, I'm still single. 아직 결혼 안 하고 yeah. 아직 I have to translate to them. Of course.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고 있고 셰라톤에서 일하고 있고. 예. Yeah. 아니 그렇게 눈물이 날 만큼. 아니, 아유, 보니까 반가워요. 옛날 생각 나고 막 반갑습니다. 하나도 안 변했어요. 이름 체인지라고. 안녕하세요. 침팩했습니다. 정말 잘하시네요. 저희가 통역하실 분을 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좀 도와주세요. 그 예. 멀리서 예. 차인표 씨가 아니, 이제 예. 그 우그루 씨를 찾는다는 말을 듣고 기분이 어떠셨는지. I was very surprised. I haven't heard from him such a long time. He's like my brother. So it's like finding a brother for me. He's a great man. I really love him with all my heart. 그 미국 유학 당시에 차인표 씨가 어땠는지 예. 인표 as I said, he was attending to Rutgers University.
And he always missed Korea very much. And he always wanted to go back and do great things in Korea. So finally he told me that he was going to go back. I was very sad to hear that because I was losing a brother. But he did, so. And he, now he's at the top. Congratulations. I'm very proud of him. 차인표 씨는 그동안 뭐가 제일 궁금했어요, 우리 제프한테. 예. 그 여자친구가 맨날 바뀌어 갖고. Because you had so many girlfriends, so I was really wondering 네. if you're married or not. 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궁금해요. 네, 저는 아기들도 데리고 네. 또 궁금했던 게 네. 네. 약간 살이 쪘었어요. 네. 그래서 살이 더 미국에서 생활하면 살이 많이 찌니까 네. 더 쪘는지 네. And I also was wondering if you, know, you gained weight or if you lost weight. You're in shape now. You're in great shape now. Yeah. Oh, thank you. 한국말 뭐 할 줄 알아요? 한국말. What can you say in Korean? What words or sentence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은 배우 아랍 아랍 급심 아랍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오, 예. And 사랑해. 대표 씨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주 그 촉망받는 탑스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예. 두 분의 아주 멋있는 우정의 밤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이 선물도 많이 준비했다는 얘기 더불어 좀 전해 주십시오. 저희가 마련한 특별한 선물이 예. 저 위에서부터 내려올 거예요. 아 그래요? 사진 있습니까? 예. 자 여러분 함께 봐주세요. 이게 언제적 사진입니까? 언제적 사진이에요. 찬표 씨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제브레 씨랑 저랑 네. 그 유럽, 그 프랑스 가는 비행기를 같이 탄 적이 있어요. 네. 제브레스는 프랑스를 가고 있었고 저는 영국을 가고 있었는데 네. 비행기 안에서 같이 찍은 사진. 아, 저게 몇 년 전이에요? 이게 한 7년? 아, 7년 전. 그러니까 이제 한참 우정이 무르익었을 즈음에 그러나 이제 헤어질 날을 며칠 앞두고 예. 여행 중에 찍은 사진인데 살 많이 쪘었잖아요. 아, 그랬네요. 저는 그때도 잘생겼었고.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군요. 아, 그래요. 아, 참 좋네요. 예. 아, 지금 저 사진이 정말 이렇게 오랜 추억의 그 흔적으로 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우그루 씨가 직접 가져오신 거예요. 아, 고맙습니다 정말. 서울에 yeah. 서울에 얼마 동안이나 계실 건지. How long are you going to stay in Korea? I'll be here till Sunday evening. 우리 제프 씨가 참 어렵게 LA에서 네. 서울까지 오셨는데 네. 차인표 씨를 아끼는 많은 한국의 팬들에게 한 말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I want to say that Impio Cha is a very good friend of mine. is a brother to me, a Korean brother, and when he told me first what he wanted to do, he said actually he wanted to be a president. He loved his country dearly, and I always believed that Impio Cha will be a president someday, maybe the best president of Korea, and I'll be the first one to vote for him. So. 이 얘기는 차인표 씨가 좀 번역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예, 통역을 좀. 말씀드리기 민망한 얘기인데 옛날에 둘이 이제 뭐 항상 너는 커서 뭐가 될 거니 했었는데요. 저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 첫 번째로 와서 투표를 하고 싶다고. 투표권은 없겠지만. 예. 아니요, 그 동료들 간에도 아주 그 특별히 개인적으로 그 유별날만큼 애국심이 강하다고 들었어요. 그런 얘기들이 아마 미국 시절에서도 그때부터 좀 있었던가 그랬던 봅니다. 모양이에요. 아주 잘 됐습니다. 아주 성공한 두 분으로 이렇게 예. 대한민국 서울 KBS TV는 사랑을 싣고의 무대에서 함께 만났습니다. 한 분은 나름대로 그 호텔의 전문 매니저로 한 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시대의 톱스타로 이렇게 만나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이 두 분의 만남을 마음껏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